우선 이렇게 특별히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. 너무 감동적이었고요.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진심으로 팬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. 아, 그 음악과 함께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너무 이쁘게 찍어주셨고 네, 워낙 멋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찍은 멤버들 얼굴을 보니까 힘든데 큰 영상을 내보니까 참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볼까 시사회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요. 하나씩 보면서 뭐랄까 지금 JYJ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고 그냥 이 자리에서 슬픔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의지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그리고 더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멤버들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겨서 너무 좋았고요. 그러는 와중에도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지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게 녹아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수들의 생각이나 뭐 이런 걸 팬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상상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준 게 너무 고맙고요. 막혀있는 일 만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뒤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지금처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로 놓치면은 후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. 멤버들의 뭐 즐거운 일, 기쁜 일, 슬픈 일 다 담겨 있는 정말 희노애락이 짧은 시간 동안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멤버 한 명 한 명의 성격이 또 그 한 편마다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욱 좋았어요. 꼭 보셔야 돼요. 안 보면 죽어서도 후회하실 것 같아요.